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백스윙에 대한 완벽한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 스윙. 오늘 이 3단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은 이 삼각형, 어드레스 때 삼각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1번이에요. 자, 이때는 팔이 구부러지지도 않고요. 축이 따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움직여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이제 이 구간에서 올려야 되는데, 자, 이 올릴 때 수직으로 올릴 거냐 혹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접어지면서 올릴 거냐인데, 이렇게 접어지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 손목이 경첩되듯이 접어지면서 헤드가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가서 양손이 명치 앞에 있어야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왼팔이 지면과 일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헤드가 어디 있죠? 손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헤드가 만약에 손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겨드랑이에 힘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1번 하고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겨드랑이에 벌써 힘이 다 차는 거예요. 힘 빼고 쳐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2번 구간에서 벌써 힘이 잔뜩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2번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3번은 여기서 몸을 더 쓰진 않아요. 3번은 손이 위로만 올라가듯이 우리 몸이 스트레칭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골프는 이 숙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을 쳐야 되는데, 2번 동작에서 몸을 더 쓰면 몸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일정하게 공 컨택이 어려워지겠죠. 일단 준비물은 이 그립 뒤에 구멍이 있어요. 어떤 그립이든 여기다가 롱티를 하나 이렇게 꽂아주세요.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이 그립 끝이 배꼽 쪽으로만 오지 않으면 돼요. 약간은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올 수 있게. 이게 스스로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카메라 상에서도 살짝 샤프트가 앞쪽으로 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살짝 해주시고 1번을 만드는 거예요. 1번 만들었을 때 측면에서 보면은 손과 몸의 간격이 유지가 잘 되면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손이랑 헤드를 일자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바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축이 따라다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 또 잡으실 거죠? 그럼 바로 스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2번 동작인데, 2번 동작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의 중지 약지로 걸었어요. 그러면 이 중지 약지로 헤드를 올려주는 힘을 써줍니다. 헤드가 탕 하고 올라가라고 2번에서 헤드를 위로 올라가는 힘을 써줘요. 어디까지? 손이 명치 앞에, 정면에서 보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이 구간까지. 그러면 헤드는 손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2번 동작에서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손이 가면은 잔뜩 힘들어서 당겨 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보면 중지 약지로 헤드를 올려주면서 양손이 명치 앞에 스도. 그때 이 샤프트가 기준점이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어깨보다 처지거나 올라오지 않는 선상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선상을 지키고 팔만 들어서 또 쳐본다. 2번 동작에서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올리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오른손바닥을 쭉 푸시하듯이 살짝 밀어주시면 왼팔도 같이 늘어나면서 양쪽 어깨가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올린다고 의미가 없죠. 어때요? 멀어지죠? 여기서 몸을 더 돌리고 이게 아니고 손이 위로 올라가서 공을 친다. 1번. 자, 이 T를 지면을 보게 하면서 해도 되고요. 헤드를 정말 올리면서 해도 돼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아직은 숙여져 있는 느낌이죠. 이 숙임을 계속 유지하고 백스윙 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손만 가도 여기서 어때요? 약간은 어깨가 따라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이쁜 백스윙이 나왔을 겁니다. 3번 스윙. 백스윙에 대한 원이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왼쪽 원은 어느 정도는 같이 만들어지니까 오늘부터는 이쪽 원에 신경을 좀 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제는 길게 빼니까 잘 맞고 또 오늘은 안 맞으니까 또 바로 올리니까 잘 맞고,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안 돼요. 공이 맞든 안 맞든 연습장에 갔으면 하나의 기준, 1번에 대한 기준, 2번에 대한 기준, 3번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스윙. 그게 이제 오늘 좀 공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번에서 티가 지면을 보게 하면서 2번, 3번, 손 위로 올라오면 어깨가 어느 정도 따라온다. 스트레칭 되는 느낌. 스윙. 그러면 숙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을 치고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응용할 건데, 자, 1번, 2번은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고, 거울이 있으면 거울 보면서 체크도, 아, 틀어져 있는 부분은 체크 딱 해보시고, 여기서 손 위로 터치. 공만 좀 쳐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됐을 때는 한 번에 2번 동작을 하세요. 1번 동작을 버리고 한 번에 2번 동작을 만드세요. 그리고 또 봤을 때 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딱 만드시고 오른손 살짝 푸시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쳐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서 연속 스윙으로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서 하루하루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스윙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스윙이 아니고 점점 발전되는 스윙으로 변화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3단계를 꼭 지키시고 꼭 좋은 스윙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